안녕하세요. 한국 알테어 페코 담당자 장수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코를 이용하여 5G 이동통신에 필요한 3.5GHz 대역의 안테나 설계 및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웨비나 시간에는 5G 소개와 기술을 설명한 후 페코에 사용된 예제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코를 통해 최적화된 안테나의 특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설정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G 통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G는 5세대 이동통신을 가리키는 말로 기존의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비해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4월 3일 5G 스마트폰이 출시됨에 따른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를 달성하였습니다. 5G 이동통신이 빠르게 진입하면서 사람과 음성, 데이터 통신을 넘어서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와 첨단 단말 기기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G 융합 서비스로는 제조, 미디어, 자동차, 의료 등각 분야에서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및 서비스별 특화된 네트워크 제공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으며, 공공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는 광대역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로 밀리미터파를 사용합니다. 밀리미터파의 직진성으로 인해 장애가 있을 때 충돌 및 분산이 발생될 수 있지만, 10기가 이상의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밀리미터파를 사용해야 하므로 밀리미터파가 중간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즉, 5G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근거리 셀을 구성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셀 크기를 더 작게 만들기 위해 셀은 약 25km에서 30km 거리에서 작은 규모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5G 기술 도입이 안테나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보는 이유는 주파수 때문입니다.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 협력기구인 3GPP가 상용화를 추진한 5G 규격 U 라디오 NR은 6GHz 이하와 24GHz에서부터 100GHz의 고주파수 대역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LTE 주파수 대역폭은 최대 20MHz입니다. 반면에 5G NR의 주파수 대역폭은 6GHz 이하 주파수에서 최대 100MHz이고, 6GHz 초과 대역에서는 최대 400MHz입니다. 대역폭 값이 클수록 데이터 전송은 원활해지게 됩니다. 주파수는 대역이 낮을수록 회전율이 좋아 장애물이 있더라도 피해서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24GHz 이상의 밀리미터파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게 되면 신호가 빛의 성질에 가까워지므로 5G 서비스에 사용되는 3.5GHz와 28GHz는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음영 지역이 되면서 통신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파장 길이도 1에서 10mm에 불과하여 각 기지국이 주파수를 송신할 수 있는 커버리지도 좁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5G에서는 빔포밍과 매시브 다중 입출력 기술이 필요하며, 5G는 빔포밍과 미모 기술을 활용하여 단말기와 기지국 안테나가 서로 집중적으로 신호를 주고받게 됩니다. 여기서 빔포밍이란 여러 안테나 소자로 전파 빔을 만들어 안테나가 특정 방향에서 전파를 집중적으로 송수신하게 하는 기술이며, 미모 기지국과 단말기에서 다수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여러 안테나가 한 번에 신호를 주고받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전송량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은 LTE 기지국과 단말 간의 통신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른쪽은
5G NR 기지국과 단말간 통신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G 기지국 안테나는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마치 여러 개의 조명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 해당 단말기의 주파수를 집중적으로 쏘게 됩니다. 5G 기술은 주파수가 낮을수록 커버리지가 넓고 회전 손실이 적고 기지국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여 감쇄됩니다. 따라서 단말기가 수신하는 기지국 신호세기는 주파수가 높은 대역이 손실이 크고 결국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1.8GHz와 800MHz 차이는 약 5에서 9dB로 와트 거리상으로는 2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 대역이 낮을수록 회절성이 강해 장애물이 있더라도 피해서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5G 서비스에 사용되는 3.5GHz 및 28GHz와 같은 고주파수 대역은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음영 지역이 되면서 무선 통신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LTE 서비스보다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반면 고주파일수록 직진성이 좋아집니다. 이는 전파를 특정 방향으로 보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이를 응용하면 인구 밀집 지역으로 전파를 쏘아 해당 지역의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과율이 높아 1.8GHz와 800MHz 대역은 투과 손실이 약 0.8에서 3dB 정도 차이가 나고 시료 잡음 여부에 있어서도 고주파수 대역이 유리합니다. 다만 통화 품질은 도달 거리, 회절 손실, 투과 손실 순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주파수 대역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가격 또한 더 높습니다. 2015년 ITU-R 산하 이동통신 작업반 WP5D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의 공식 명칭을 IMT 2020으로 결정하고 5G 목표 성능 및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림 1은 5G 시스템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항목별 5G 목표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5G 시스템은 20Gbps의 최대 전송 속도를 보장해야 하고 사용자 평면 지연은 1m 세컨 미만이어야 하며 단위 제곱 킬로미터당 10의 6승계의 무선 연결을 지원해야 하는 등 정량적인 측면에서 4G 요구사항 대비 상당 부분 진보된 기술 수준의 요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IMT 2020의 세 가지 시나리오인 EMBB, URLLC, MMTC에서 각 핵심 성능 지표의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EMBB 시나리오에서는 사용자의 체감 속도, 면적당 용량, 최대 전송 속도, 이동성, 에너지 효율, 주파수 효율이 중요하며, 모바일 핫스팟과 넓은 커버리지 지원과 같이 상이한 유스케이스에 따라 사용자 체감 속도와 이동성의 중요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URLLC 시나리오에서는 저지연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고속 이동성이 발생하는 교통 안전 관련 응용 분야의 경우, 높은 이동성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MMTC 시나리오에서 네트워크상에서 매우 많은 단말에 동시 접속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접속 밀도가 가장 중요하며 IoT 단말들의 긴 수명을 위해 에너지 효율도 중요한 성능 지표가 됩니다. 반면 MMTC 시나리오의 경우 이동성과 주파수 효율, 최대 전송 속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갖게 됩니다. 5G 통신을 위한 밀리미터파 안테나는 크게 모바일용과 비모바일용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모바일용은 안테나의 소형화 및 어레이 구현에 중점을 맞추며, 비모바일용은 주파수 선택적 표면 기반의 리피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림은 최근 발표된 메쉬 그리드 패치 안테나를 기반으로
28GHz에서 엔드파이어 방사 모드를 갖는 1x4 수평편파 배열 안테나가 그림과 같습니다. 단말의 베젤 공간에서 구현됐고요. 현재 상용화된 메인스트림 스마트폰의 규격과 형태를 참고하여 전체 단말의 높이는 6mm로 설정되었으며 베젤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설계된 밀리미터파 5G 위상 배열 안테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연속된 스루비아는 캡처 패드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연결되고 6개 층의 높이에 적층된 비아를 이용하여 구현한 메쉬 그리드 방식을 적용한 예입니다. 측정 결과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실측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편차 수준으로 보입니다. 밀리미터파 대역에서는 전파의 파장이 짧아짐에 따라 회절성이 감소하고 자유공간 손실이 증가하여 전파의 음영 지역이 기존의 무선 통신 대역에 비하여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넌 라인 오브 사이트와 같이 안정적인 무선 통신 채널을 구성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무선 통신의 단절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피터 시스템이 주로 활용되어 왔고 리피터로 주로 사용되는 3차원 반사체의 경우 부피가 크고 별도의 3차원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의 폭이 제한적입니다. 주파수 선택적 표면 기반의 리피터를 사용하는 경우 부피가 작고 평면형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해당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파수 선택적 표면은 입사파와 반사파, 투과파의 빔 형상에 따라 트랜스밋 어레이, 리플렉터 어레이, 폴라리제이션 컨버터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주파수 선택적 표면 기반의 리피터 시스템의 분류에 대한 그림입니다. 트랜스미터 어레이는 전파가 불균일한 단위 소자로 구성된 주파수 선택적 표면을 투과할 때 발생하는 위상 지연의 차이를 이용하여 빔포밍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리플렉터 어레이의 단위 소자는 입사파와 반사파 사이의 위상 변화가 클수록 임의 구조에서 원하는 빔포밍이 구현이 가능하며 입사파와 반사파의 위상 변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단위 소자의 공진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공진 주파수 부근에서 작동하는 리플렉트 어레이의 단위 소자는 작동 주파수의 대역이 좁아 단위 소자의 입사하는 전파와 반사하는 전파의 위상 차이를 크게 하면서 광대역으로 리플렉트 어레이가 작동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단일 소자 구조에서 다중 공진을 사용하거나 단위 소자를 적층하여 다중 공진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폴라리제이션 컨버터는 전파가 단일 선형 편파로 송신부에서 전송되는 경우 전파 진행 중 발생하는 복수의 반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 수신 간의 편파 부정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폴라리제이션 컨버터를 활용하면 송 수신 안테나 간의 편파를 서로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무선통신의 형성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주파 회로에서는 선로의 길이 자체가 회로 소자값 그 자체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함부로 길이를 손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호선과 그라운드 사이에 다른 선로가 지나간다면 그 영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라운드의 위치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주파가 될수록 선로의 내부가 아닌 외부 표면에만 전류가 흐르려는 경향이 발생하고 안테나처럼 방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선로 금속 자체로 신호를 보내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고주파의 그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고주파용 회로 귀판이 바로 마이크로 스트립입니다. 전형적인 트랜스미션 라인 구조인 마이크로 스트립 귀판은 밑면 전체를 하나의 금속판을 이용해 그라운드를 처리하고 그 바로 위에 일정 두께의 유전체 기판을 올린 후 유전체 위에 선로 형상을 구현한 회로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신호선과 그라운드 간의 거리와 매질 특성이 균일하게 배치되고 선로와 그라운드 사이의 전자파 필드 에너지의 신호를 보존하며 전송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립이 저주파와 차별되는 중요한 특성은 선로와 그라운드 간의 매질 조건이
항상 균일하게 고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작고 가벼우며 대량 생산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집적화가 쉽고 어레이 안테나로 구현하기도 쉽고 기판 특성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높은 전력을 다룰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기판값이 비쌉니다. 서페이스 웨이브 커플링이 있으며 전송 가능한 대역폭이 좁고 고주파수에서 주변의 전개 강도가 늘어납니다. 오른쪽 그림은 평판 커피시터의 단면도이고 바이어스 전압 V에 의해 생성된 필드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립 단일 안테나의 경우 원하는 주파수 대역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사 패턴이 비교적 넓어 지형성이 낮기 때문에 장거리 통신에 적합한 안테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 단일 안테나의 사각 패치 소자를 증가시켜 고지향성을 얻어낸 배열 안테나 개념입니다. 배열 안테나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얇은 방향성 빔을 합성한 것인데요. 일렉트로닉 스티어링은 각 소자 안테나의 전류 급전의 위상을 조절함으로써 가능하고 페이즈 어레이라고도 합니다. 단순한 형태의 안테나들과 비교하면 설계도 복잡하고 단가도 높지만 빔의 방향을 정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레이더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파드에서의 장점으로는 고이득이면서 빔 조작이 가능하여 원하는 방사 패턴을 융통성 있게 만들 수 있고 높은 신뢰성, 넓은 대역폭, 뛰어난 부엽 제어 특성이 있으며 고지향성 안테나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안테나 크기를 늘리지 않더라도 그 크기가 커진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실제 움직이지 않고도 정기적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방사 패턴이 회전되도록 각 배열 소자의 위상을 조절하는 등 다수의 사용자들을 추적 가능하며 여러 개의 주빔을 동시 생성도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급전 회로가 복잡해지고 급전 회로 때문에 대역폭이 제한되며 가격이 높습니다. 이번 웨비나에는 두 가지 예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패코 2020 버전 대비하여 2021 버전에서 12개의 컴포넌트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라이브러리에 있던 다이폴의 기본 형태를 이용하여 어레이 안테나로 했을 때의 방법과 솔버된 결과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설명한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를 1x6로 어레이 시켜서 개인과 방사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예제에 대하여 윈프로브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커버리지 설정 및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서 다이폴 안테나를 불러와서 확인하고자 하는 3.5GHz의 주파수를 입력하고 수직 다이폴 형태에서 수평 다이폴 형태로 변환하여 CAD 패커에서 플레인즈 어레이에 대한 부분을 클릭하여 어레이를 8x8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주파수, 포트 지정, 리퀘스트의 파필드, 메시 등에 대한 설정을 완료한 후 런패커를 눌러 솔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솔빙이 완료되고 나면 포스트패커를 통해 방사 패턴 및 게인을 확인하였으며 포스트패커를 통해 확인된 안테나 게인을 추출하여 AMN에서 변환을 하고 오픈스트리트맵을 통해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인할 지역을 추출하여 월면을 통해 확인한 지역을 변환합니다. 그리고 변환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프롬에서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인합니다. 데모 영상을 확인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서 다이폴을 불러오고 확인하고자 하는 주파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이폴의 프로퍼티로 들어가서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평으로 위치를 변환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컨스트럭트에 보면 플레인즈 어레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다이폴 안테나를 8x8로 어레이 시켜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이폴의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여 메쉬를 하고 메쉬가 끝나면 이 파일을 페코 파일을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솔브를 진행하는데요. 솔브 런을 눌러 페코 솔버를 눌러서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이폴 안테나가 이제 단일 안테나가 아니라 8x8로 어레이를 시키다 보니 기본적으로 해석이 진행되기 전에 검사해야 되는 항목들이 많아지게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에서 다 프로그램에서 다 확인이 되고 나면 솔빙이 진행되겠습니다. 솔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진행되고 다 결과 솔빙이 완료가 되면 포스트 페코를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처럼 그 방사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방사 패턴은 좀 보기 좋게 배열의 그 8x8 배열 구조에서 가운데로 방사 패턴을 이동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고, 안테나와 그 다음에 방사 패턴을 한 번에 볼수 있게 오퍼시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티시안을 통해서 해당 주파수의 메인 로브 그리고 사이드 로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이제 폴라로 들어가서 폴라를 클릭하고 해당 주파수에 대한 부분을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게인을 이제 익스포트를 하는데요. 이때 익스포트 할때 FFE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 FFE 파일을 저장된 거를 AMN을 통해서 프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 줍니다. 해당 주파수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이때 확장자 명은 APB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인하기 위한 영역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오픈스트리트 맵을 이용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지역을 검색을 하고요. 검색이 되면 그 해당 영역을 좀더 자세히 볼수 있도록 사이즈를 조정을 합니다. 영역이 결정되고 나면 내보내기를 통해서 이 영역을 저장해 주는데요. 이때 저장해 줄때그 확장자 명은 OSM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OSM으로 저장된 이 파일을 월맨을 통해서 다시 ODB로 변환시켜 줘야 되는데요. 파일에서 Convert Vector Database를 눌러 저장되어 있는 OSM을 불러오고 다시 저장을 하면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D, 3D로 변환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에 들어가서 두 가지 저장된 안테나의 방사 특성과 지형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먼저 지형을 먼저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에 대한 그 커버리지를 확인하기 위한 위치를 지정을 하는데요. 일단 3.5GHz를 지정하고요. TX 파워는 10dB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안테나의 방사 특성을 불러와서 설정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안테나가 놓여지게 될 다른 두 군데의 사이트를 더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를 더 설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세 군데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트가 다 지정이 되고 나면 프로젝트 에디트에 들어가서 에디트 프로젝트 파라미터를 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을 눌러서 일단 이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해석이 되고 좌측에 보면 해석 결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위치에 대한 필드 스트링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OS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스트립을 이용한 배열 안테나입니다. 단위는 센티미터이고 길이 4x4 유전체 위에 길이 2x2 라디에이터를 갖는 안테나 패치 안테나를 1x6로 배열한 형태입니다. 각각에 대한 사이즈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아래는 배열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인합니다. 순서는 포스트 패커를 통해 안테나 게인에 대해 익스퍼트를 하고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지역을 변환한 뒤 프로맨을 통해 에어 인터페이스를 설정하여 확인합니다. 5G는 에어 인터페이스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G의 인터페이스 값을 이용하여 3.5GHz의 주파수 대역에 맞춰 세팅을 한후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데모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커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주파수에 대한 변수 람다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유전체에 대한 유전율 값도 일단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유전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큐브를 통해서 먼저 유전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유전체에 대한 부분 보드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드 밑에 그라운드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디테일 트리에 가서 보드의 그 레전을 클릭하여 미디어에 대한 그 속성을 바꿔줍니다. 이때 FR4로 지정된 미디어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x2 라디에이터를 갖는 안테나를 6개를 만들어 배열을 시켜주고요. 이 만들어준 그 라디에이터의 급정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작은 그 큐보이드를 또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그 생성된 작은 큐보이드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그 라디에이터에서 빼주면 급정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그 여섯 개의 안테나에 대한 이 배열 안테나에 대해서 급정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 역시도 이제 큐보이드를 통해서 6개의 그 라인을 만들어주고 각각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또 추가 큐보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다그 6개의 배열 1x6에 대한 배열 안테나가 다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포트를 지정하기 위한, 급정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가운데 쪽에 그 하나의 트랜스 라인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서도, 약간 일부의 길이를 만들어서 형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두 라인 사이에 와이어를 서로 연결한 다음에 이 부분을 포트로 지정해줍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유니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확인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소스를 입력한 다음 파필드를 지정하고 그리고 메쉬를 실행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지금 작업 디자인된 그이 모델도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하고 나면 럼페코를 눌러서 실행시켜 해석을 진행합니다. 해석이 다 완료되고 나면 포스트페코에서 방사 특성, 그 다음에 메인 로브, 사이드 로브를 확인할 수 있고 게인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게인을 이번에도 역시 익스포트해서 FFE 파일로 추출시켜 줍니다. 마이크로 스트립 1x6 3.5기가 라고 명칭을 3.5기가 어레이라고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도를 좀 다르게 해서 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봅니다. 이렇게 저장이 된 그 방사 특성에 대한 파일을 AMN을 통해서 불러오고 나서 다시 세이브 에이지 한 다음에 APB 파일로 변환시켜 줍니다. 이게 저장이 된 파일은 닫고요. 그 다음에 OpenStreetMap에서 역시 이번에도 확인하고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영역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영역을 내보내기 합니다. 이번엔 가산 디지털 단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커버리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 영역을 추출한 파일을 월맨을 통해서 다시 또 ODB 파일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가산이라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왼쪽이 2D, 오른쪽이 3D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파일을 프롬에서 이제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역을 먼저 불러옵니다. 지역의 높이는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는 2D의 그 지형에 또 이번에도 안테나에 대한 그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장된 APB 파일을 불러와서 이번엔 이미 저장되어 있는 5G에 대한 에어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해서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DB는 TX 파워 DB는 10dB로 일단 지정을 하고요. 설정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역시 총 3군데의 안테나를 놓고 커버리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트가 지정되고 나면 Edit Project Parameter로 들어가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5G에 대한 에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트래픽 확인하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설정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을 설정을 해서 확인하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파게이션에 필드 스트링스 LOS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디폴트 세팅이 들어가서 혹시나 세팅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컴퓨테이션에 들어가서 지금 세팅된 구조를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하고 나면 바로 해석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으로 아까 에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정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석을 진행해 줍니다. 해석이 진행되고 나면 리시브드 파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 위치에 대한
그 리시브드 파워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 위치에 대한 필드 스트렝스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패콜을 이용한 3.5GHz의 5G 중계기 안테나 설계 및 네트워크 커버리지 소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